오늘의 결론. 죽으려면 혼자 죽자. 저렇게 하느니 연애 안 한다. 한국 여자 만나느니 외국 여자 만난다. 이런 말 하는 분들 안타깝다, 그쵸? 연애 부정론자들이 말하는 연애의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언컨대 분명 그들은 현재 솔로일 겁니다. 연애하면 안 좋은 것들. 첫 번째, 연애를 하는 건 시간을 빼앗긴다. 어느 정도 인정. 연애를 시작할 때, 썸을 탈 때 혹은 연인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걸 시간을 빼앗긴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.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.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게임을 하루 종일 했어. 그걸 게임에 시간을 빼앗겼다 라고 하나요? 게임기가 강제로 너의 시간을 강탈해 갔어? 연애를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건 그냥 그 남자가, 그 여자가 좋으니까 내 시간을 연애하는데 쓰는 거죠. 그리고 있잖아, 연애를 안 하면 뭔가 엄청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전교 성적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전과목 공부를 모두 많이 하는데 아무 공부를 안 하면서 시간이 훨씬 많은 친구들이 한 과목도 상위권에 못 가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연애 잘 하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일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넷플릭스 보는 시간만 늘어나는 거지.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그 남는 시간에 엄청 생산적인 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. 자기 개발 원래 귀찮아서 잘 안 했는데 연애하느라 여친, 남친에게 집중하다 보니 연애한다고 다른 걸 못하는 걸로 느끼는 것일 뿐 연애 안 할 때도 자기 개발 원래 안 했다. 연인 때문에 정말 가끔 보는 친구도 못 만난다. 진짜 꼭 해야 하는 자기 개발도 못하고 있다. 연애한다고. 그건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는 거지. 연애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아니지. 좀 지치고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불편해. 집에만 있어서 그렇게 지겹다고 해놓고 이제 연애한다고 충분히 재미는 느꼈으니 또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데 연애를 안 했다면 연애한다고 쓴 그 시간도 그냥 별 재미없는 흘려보내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연애하고 싶지 않은 연애의 단점. 두 번째, 연애하면 돈이 많이 든다.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. 연애 왜 함?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연애는 시간 낭비, 돈 낭비다 라고 말을 많이 하죠. 데이트 비용과 선물 비용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. 연애를 안 했다면 돈을 덜 썼을 확률이 높지. 하지만 친구 0명, 사회생활도 안 한다면 모를까? 솔로 친구들끼리 그냥저냥 술자리, 취미생활, 게임 아이템 구매, 뭐 등등등등. 그런 걸 하면서 쓰는 돈은 자기에게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연인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쓰는 비용은 왜 돈을 썼다,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?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게 아니라면 연애할 때 쓰는 돈이 주는 만족감이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갈 거예요. 과연 데이트도 하지 않고 기념일도 안 챙겼다고 해서 그 돈을 온전하게 다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? 연애는 돈 낭비다. 이게 참인 명제라면 세상에 모쏠이 가장 행복한 부자여야 합니다. 연애하고 싶지 않은 연애의 단점. 세 번째, 연애하면 감정 소모가 심하다. 커뮤니티에서 연애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.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항목이 연애는 감정 소모가 심하다, 정신이 피폐해진다 였습니다. 맞습니다. 연애하면 평소에 안 쓰던 감정을 참 많이 쓰게 되죠. 하지만 그게 감정을 소모하는 걸까? 감정이라는 것이 100으로 수치화되어 있고 연애를 하면서 점점 빵으로 다른 게 아니죠. 연애를 하다 보면 싸우는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그럴 때는 정말 여러모로 지치기도 합니다. 근데 평소에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힘들었던 날, 연인에게 위로받았던 그 감정은 왜 생각하지 않아? 이래나 저래나 연애할 때 싸운 날보다는 즐거웠던 날이 더 많을 겁니다. 좋은 날은 익숙해지고 싸운 날은 강하게 기억에 남았을 뿐. 싸운 날이 더 많아? 그럼 그 사람이랑은 헤어져라. 연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연애가 문제인 거야.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헬스장을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다음날 죽어요. 초반에는 엄청난 근육통이 찾아옵니다. 연애는 내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죠.
연애는 감정 소비가 심하다.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. 라고 하는 건 근육통이 싫어서 운동 왜 함? 아픈데? 하는 것과 같다. 연애의 단점 네 번째. 연애하면 자기 발전을 하지 못한다. 대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발전이라는 게 뭐길래 연애하면 삶의 발전을 못한다고 하는 걸까? 돈을 모으고 운동을 하는 것만이 발전입니까? 경제관념이 잘 잡힌 애인을 만나면 돈도 더 잘 모을 수 있고 외모관리도 솔로일 때보다 더 잘하게 되고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. 바쁜 사람이 시간관리를 훨씬 더 잘해요.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발전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건 제대로 된 연애를 했을 때. 제대로 된 연애란 나도 발전하고 상대방도 발전하고 둘 다 행복해지는 것이 제대로 된 연애입니다. 그리고 지금 힘들고 소모적인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는 더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 한 번에 발명 딱 성공한 경우 없어. 99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하는 건데 연애는 왜 한두 번만 해보고 단정 짓고 힘들었던 것만 들춰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? 내가 연애에 미쳐있는 연애 애찬론자가 아니에요. 사실은 연애하고 싶은데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드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. 뭐든 안 좋게 보려면 한없이 안 좋은 것들만 찾아낼 수 있어요.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연애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진 안 좋은 생각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. 괜히 회방 놓지 말고 스스로의 삶이 만족스러운지 먼저 되돌아보세요. 오늘의 결론. 죽으려면 혼자 죽자. 나머지는 같이 삽시다.